Breaking news. In a 하원에서 227대 203으로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거나 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원 증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온라인 판매를 포함한 사적 판매는 반드시 신원 증명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법안은 면허를 가진 딜러나 수입자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총기를 판매하거나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게 됩니다. 8명의 공화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1명의 민주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찬성표를 던진 마이크 톰슨 공화당 의원은 법안이 총기 범죄를 막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했으며 앨리스 스테파니 공화당 의원은 법안이 위헌이며 자신은 수정헌법 2조를 수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NTD 뉴스였습니다.